네,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학이니까 한국사 분야에서 역사학만큼 또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지에 442쪽 맞나요? 여기 442쪽에 역사학 쪽. 고려시대 역사학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고려 시기의 이 역사학. 이제 문화 파트 중에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인데 이거는 역사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일단 책의 순서를 알아야 돼. 책의 순서를 알고 그런 다음엔 순서를 이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요거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책의 내용.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하면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또 관련해서 뭐 동명왕편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왕운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려 말에 이재현의 살야까지 일단 순서대로 정리가 되면 우리 책에도 다 있거든요. 책에도 다 있는데 한번 고려 자체가 10세기부터 시작하니까 10세기에는 또 11세기도 있고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렇게 쭉돼 있을 때맨 처음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순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10세기에는 구삼국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동명왕편이라든가 1193년에 12세기 말에 쓰였던 동명왕편이나 또는 또 1145년도에 편찬됐던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요 구삼국사가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의 역사, 곧 그냥 삼국사였을 것인데 구삼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을 것이고 국초에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실록이 있었죠. 왕조실록. 여기 이제 10세기 가장 대표적인 요두 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세기가 되면 요 구삼국사도 있긴 있었으니까 12세기까지 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실록이 요거는 거란의 침략으로 이제 불타버렸기 때문에 11세기에 칠대실록이라고 하는 게 편찬됩니다. 현종 때죠. 태해, 정관, 경성, 목종까지가 칠대니까 현종 때 칠대실록을 편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11세기가 되면은 요 칠대실록하고 현종 때니까 그 다음에 고금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금록. 물론 고금록은 뭐 문종 때인데 현존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고려 후기에도 고금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 간행되긴 하는데 여기에 다시 증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실록은 언제나 무슨 죄입니까? 실록이라는 명칭 들어가면 모두 편년체죠, 그죠? 편년체 연대순으로 편찬한 것. 그러니까 실록이 거란의 침략으로 불탔기 때문에 현종 때 칠대실록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 편년체로 그다음에 문종 때 이제 박인량의 이제 어떤 고금록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2세기가 되면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12세기에 대표적으로 물론 11세기에 어떤 것도 있냐면 편년 통제도 있고요. 편년 통제 그다음에 속편년 통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편년 통제가 있다면 이것의 속편이 속편년 통제가 있겠죠. 속편년 통제. 여기에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어우, 삼국사기. 이거 빼면 안 된다. 그지? 삼국사기.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1145년도. 아주 중요한 거. 삼국사기.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왕명을 받들어가지고 편찬했던 기전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기전체는 인물 중심의 역사 서술 방식, 요거를 기전체라 그러죠. 본기, 세가, 열전, 지, 연표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걸 기전체라고 하는데, 근데 삼국사기는 그런 기전체 형식을 따르긴 따랐습니다. 그런데 역대 본기는 황제들을 편제해 놓는 부분을 본기라 그러고, 황제 밑에 있는 제왕들, 얘네들을 편제하는 것을 이제 세가라 그래. 세가에다가 편제합니다. 그 다음에 열전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 또 의미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열전에다가 뭐 장군도 좋고 승려도 좋고 이렇게 편제하는 것이 이제 열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라고 해서 잡지. 그러니까
백과사전적 성격으로 이것저것 필요한 걸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우리가 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표라고 해서 이제 표가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기는 기전체 형식이다.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죠? 김부식이 썼으니까, 근데 김부식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라 경주 김씨, 왕족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신라 중심 사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신라 중심 사관이 많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연대가 신라가 가장 오래된 걸로 돼 있어요. BC 57년에 건국된 걸로 돼 있고, 고구려는 이제 BC 37년, 백제는 BC 18년에 건국된 걸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 중심 사관이 반영돼 있다면, 아, 그다음에 김부식 자체가 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유교 사관이 반영돼 있는 거죠. 유교 사관. 유교 사관이 뭐냐? 합리주의적인 사관이라 그래서 실증적으로 현실적이면서 검증이 가능한 것만 역사적인 걸로 뭐 친다. 이게 이제 서술하되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수리부작이다라는 원칙. 유교 사관이야. 합리주의 사관이라 그래. 이걸 합리라고 하는 것이 뭐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이성의 합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견해. 유교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그래. 요거를 물론 신유학으로서 성리학적 사관은 아닙니다. 성리학은 아직은 아니니까. 자, 그런 다음에 삼국사기는 체제로서는 기전체다. 기전체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기전체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기, 열전, 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세가는 없어요. 세가표는 없다. 왜? 우리나라 역대 왕들을 본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세가표는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본기의 서술은 본기편 서술은 편년체식으로 돼 있어요. 편년체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왕 1년, 왕 3년, 뭐왕 5년, 왕 7년 이런 식으로 왕의 재위 연도에 따라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국사기 자체는 기전체식 구성의 책이다. 이건 맞는데 거기에 세가는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역대 우리 왕들을 황제가 기록되어 있는 본기편에 적어놨기 때문에 세가편은 없고, 그래서 이제 본기, 열전, 지, 연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열전편에 승려는 단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그래서 열전에는 인물이 몇 명이냐면 52명이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 52명의 인물 중에 승려 단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깊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가 기전체다. 누구나 다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사마천이 쓴 사기가 효시긴 한데, 근데 기전체라고 하는 건 맞지만 체제가 그런 거지 여기에 세가가 들어있지는 않다는 걸 명심하시면 아주 하이 레벨까지 보신 거고요. 또 본기편 자체는 편년체식으로 서술돼 있다. 책의 전체 구성은 챕터가 기전체 형식이지만 본기편 자체는 이건 편년체식으로 서술돼 있다는 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삼국사기는 누구나 기전체 기전체 이렇게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서 삼국사기 본기는 편년체식으로 서술돼 있다 이러면 이게 뭐야? 틀린 거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 맞는 겁니다. 또 열전에는 승려는 단한 명도 입전되어 있지 않다. 이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 문제는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삼국사기 이렇게 보시고, 또 12세기에 꼭 봐야 되는 것이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동명왕편. 그지? 이거는 1193년도 이규보가, 이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또 저거하고 다르게 고구려 계승의식, 무신 집권기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민족적이고 자주적이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겠죠. 동명왕편이니까 동명성황에 대한 영웅사사시 이렇게 보시면 돼서, 12세기는 이제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13세기에 알아야 되는 게또 있습니다. 13세기에 알아야 되는 책 중에 순서상으로는
해동고승전이 있어요.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거는 1215년이기 때문에, 역대 해동, 우리나라의 고승에 대한 전기. 이게 해동고승전이다. 그래서 이거 해동고승전은 원래는 삼국시대 및 고려 전기까지, 각훈이 살기 이전에 고려 전기까지의 승려까지도 다 집어 넣어놨었는데, 현존하는 요 해동고승전에는 고려 전기의 승려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시기에 어떤 주로 승려들 30여 명 고승에 대한 전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어떤 게 있냐면, 삼국유사가 있을 수 있는데, 단, 역사서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게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거 있죠. 상정 고금 예문. 1234년이니까 기록상 현존하는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이게 이제 상정 고금 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연도에 예컨대 향약 구급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론 역사서는 아니지만 의서 뭐 출판과 관련해 가지고 한꺼번에 쫙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향약 구급방 현존 가장 오래된 독자적 의서입니다. 1236년.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약재 뭐 이런 얘기죠. 중국과 다른 이런 의미가 되는 게 향약, 접두사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시작됐던 것이 팔만대장경 조판에 들어갑니다. 팔만대장경 조판 123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거는 뭐 1251년에 끝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1236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13세기라면 14세기로 가지 않습니까? 또 13세기에 또 중요한 게 있네. 뭐가 있어? 삼국유사가 있네. 삼국유사. 요것도 이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봐두시고 이어서 삼국유사 너무 중요하죠? 삼국유사. 1281년에서 5년 사이로 봅니다. 일연인 건다 아시죠? 일연. 근데 일연이 누구야? 일연은 승려지 않습니까? 승려기 때문에 불교사관이 들어가 있다. 고조선 계승의식이고. 그래서 삼국유사 자체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체제는 기사 본말체예요. 기사 본말체. 기사 본말체는 사건 중심의 서술, 이야기 중심의 서술이 기사 본말체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편년체적인 요소도 가미가 돼 있어요. 편년체 요소가 가미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요걸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불교사관이다 말이죠. 불교 신의사관이라 그래. 신의사관. 신기하고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이거 우리가 불교 신의사관. 그러니까 유교는 합리사관. 이건 불교 신의사관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러면서도 고조선 계승의식이다. 그지? 고조선 계승의식.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우리나라 책 중에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 하면 삼국유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건뭐 당연한 거죠. 고조선 계승의식이면서 이조선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조선 체제. 여러분들이 체제할 때 어의는 제할 때인지 어의는 요거는 시스템을 얘기한다고 볼수 있고 조직 어떤 근데 여기서 체제 아이는 실을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조선 체 이조선으로 실려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고조선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위만조선으로 이렇게 제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조선이라고 할 때는 뭐 오래될 고자를 쓰지만 고조선이라는 단어의 명칭을 처음으로 쓴 책은 뭐냐? 바로 일연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성계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야? 이성계 조선은 100년 뒤에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바로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이전의 단계 예컨대 단군이 통치하던 시기와 또 기자 이거를 다 집어넣어서 고조선이라고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이성계 조선과 나중에 그러면 이러니 딱 봤을 때 이성계가 100여 년 뒤에 조선을 건국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고조선이라고 했겠느냐? 그건 아니고 위만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단군 왕검이 통치하던 시기를 고조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최초로.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이 또 있는 시기 있었던 책이 제왕운기라고 있죠. 제왕운기. 1287년도 이승유죠. 이승유. 물론 삼국유사하고 가장 가까운 시기이기도 하고 충렬왕 때입니다.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것도 고조선 계승의 시기입니다. 고조선 계승의 시기예요. 여기는 삼조선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삼조선 최초로 체제로 되어 실려 있다. 여기서 삼조선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조선, 그다음에 후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챕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조선이고 단군들이 통치할 때. 후조선, 기자조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만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삼조선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제왕운기다. 이것도 신의사관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동의 큰 파도가 출렁거리며 여기가 바로 소중하라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것도 신의사관이에요. 이건 기의사관이라고도 하는 건데. 자, 그렇다고 이승유가 뭐 승려는 아니지만, 요게 이제 13세기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 물론, 천추 금경록 같은 것도 이제 13세기에 편찬되긴 하지만, 여기 이제 다시 14세기에 수정 보완해가지고 다시 편찬되니까. 그럼 14세기 알아야 되는 책은 뭐냐, 역사서로서는. 천추 금경록. 요거 하고 그다음에 순서가 또 뭐냐? 본조 편년 강목이라고 있습니다. 본조 편년 강목. 그리고 이재현의 사략이라고 하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성리학적 사관이 반영돼 있다. 이재현의 사략. 사략이라고 하는 건 이제 1357년 정도에 이재현이라는 사람. 이재현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그래서 이건 성리학적 사관이란 말이죠. 유교 성리학적 사관. 그러니까 사략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론만 좀 남아 있는데,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이 들어온 게 이제 13세기니까 성리학적 사관이 반영돼 있다. 도덕 사관이죠. 성리학적 사관.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많고 정통론이나 명분론을 강조하는 건 성리학적 사관이라 그래. 정통론, 명분론, 대의 명분 이런 것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후에 조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자, 그래서 지금 역사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일단 잡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 책들은 제가 노랗거나 빨갛게 쓴 책들이죠. 이건 또 중요한 책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체제도, 특히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42쪽 별표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고려 초기의 역사, 이거는 뭐 10세기입니다. 구삼국사도 있고 실록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편찬한 것을 거란의 침략으로 붙었기 때문에 칠대실록, 이건 11세기가 되는 거죠. 칠대실록 자체는 11세기가 되는 거고, 고금록, 문종 때니까 11세기, 가락국기 가야사로 보입니다. 통과하시고요. 고려 중기의 역사 편찬 이러면은 이건 아마 12세기가 되지 않겠느냐. 왜? 속편년 통제도 12세기니까 편년 통제, 속편 뭐 속편년 통제 다 12세기. 그 다음에 삼국사기 별표해야죠. 삼국사기. 지금 해드린 대로. 본기세가 열전지 연표라는 기전체 형식이긴 하지만 세가가 있다 없다? 없다. 삼국사기에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삼국사기를 올리는 글이 있습니다. 사료 별표. 성상전하께서. 또한 그에 관한 옛기록은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있으므로 이로써 군주와 왕비의 착하고 악함, 신하의 충성됨과 사특함, 뭐 나라 일의 안전함과 위태로움이나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등을 모두 펴서 드러내어서 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재능과 학문과 식견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권위 있는 역사서를 완성하며 만대에 전해서 빛내기를 해와 별처럼 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김부식이 올린 글. 근데 이걸 이제 밑으로 하면 반대 표시할 수 있겠죠. 신채호 선생은 김부식을 허벌나게 비판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편년 통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고려 의종 때 편년 통록 무신 집권기 직전에 이제 있었던 일, 편년 통록 뭐 12세기 후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더 뒤에 가서는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려 명종 때니까 무신 집권기입니다.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거 보세요.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세기라고 하더라도 요 동명왕편은 12세기 말 1193년이죠. 그런데 삼국사기는 1145년이죠. 간극이 꽤 멀어요. 근데 1215년에 만들어진 해동고승전 편찬대 요거는 오히려 13세기이긴 하지만 동명왕편과 더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을 골라라 할 때는 같은 12세기지만은 삼국사기가 돼서는 안 되고 해동고승전이 돼야 한다는 거죠. 13세기로 넘어갔지만 이건 12세기 말에 편찬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종종 그렇게 냅니다. 아, 이 책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것, 뭐 이런 식으로 냈을 때, 아, 12세기니까 삼국사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땡. 그 간격 자체는 아, 해동고승전이 더 짧은 시기가 됐죠. 1193년에서 1215년까지고 사이니까 그런 식으로 낼 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기시면 삼국유사 별표 삼국유사 1281년에서 5년 사이로 보이는 일연. 이라고 하는 승려가 편찬했으므로 여기엔 또뭐 향가도 남아있다. 균여전의 보현 10원가 11수 삼국유사의 14수. 자, 그 다음에 고금록 박인량의 고려전기의 고금록 문종 때 11세기의 책을 중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것도 체크해야 돼. 이승유의 제왕 고구려 계승 고조선 계승의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료 동명왕편 별표하시고 삼국유사 별표하시고 제왕운기 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밑에도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이승유의 제왕운기를 좀 비교한 게 있으니까 요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고려 말몇 세기입니까? 14세기입니다. 동상 천추금경록 본조 편년강록 강목 그다음에 사략 이재현의 사략 요걸 또 별표하세요. 공민왕 때 대의 명분을 강조한. 요것이 그래서 조선 시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도 편년체로 저술돼 있고 그다음에 밑에 고려 시기 역사서와 역사관에 박스돼 있는 것 중에 시기별로 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역사 파트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책의 순서 싸움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그 책의 체제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비교를 제일 많이 한다. 일단은 자, 그러면서 나머지 다른 것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서 446쪽에 보시면 문학이 나와요. 고려 초기, 중기, 뭐 무신집권기 말기 이렇게 쳤을 때 언제나 초기적인 분위기는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초기가 몇 세기냐? 10세기지 뭐. 10세기. 한문학, 뭐 있는 거고, 당연히. 향가, 체크, 균여, 보현시번가. 균여는 어떤, 언제, 어느 왕때 사람입니까? 주로 활동한 것은 이제 광종 때 사람입니까? 10세기지. 자, 그 다음에 중기, 오, 몇 세기? 11세기, 12세기 이제 중기로 넣으면 보수적이고 사대적이다. 당연히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보수적이고 사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뭐 인지상정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냥 무신 집권기, 현실 도피적이고 뭐 낭만적인 문학 작품들이 있는데 특히 수필 문학이 좀 발달한다. 요거 체크. 어느 시기로 물어보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임춘의 국순전과 또 공방전 이런 게 유명하죠. 국순전은 누룩 그 술을 빗대가지고 의인화시켜서 수필 형식으로 쓴 것이고 공방전 구멍공 네모날 빵 네모난 모양의 구멍이 뚫린 그 돈을 의인화한 거 이게 공방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일로의 파안집 같은 거 아주 한가로움을 극복하는 이런 의미의 제목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국의 죽부인전 같은 것도 있죠. 뒤에 가면은 죽부인전.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문학 경향으로 이규보나 최작 이런 사람,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또 국선생전. 국선생전도 이것도 뭐예요? 누룩. 그래서 우리가 국순당 뭐 이런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아, 생막걸림. 이걸 다 상징하는 거고. 술과 관련되는 것이다. 또 백운소설, 소설, 이걸 다른 말로 패설 이렇게도 불러요. 최자의 보한집, 파한집.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 경기체가, 체크. 경기체가는 문학 작품 그 작품 뒤에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후렴구가 달려있다. 이게 이제 경기체가라고 부르는 신진사대부 고려 말 조선 초 이렇게 때려야 돼. 그때 유행한 거. 그래서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 이런 것들이 경기체가 형식으로 읊어진 작품들이다. 별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패관문학. 패관은 패설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이제 원래는 중국에도 한나라 때 한간에 떠도는 시정잡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쓰는 그런 재밌는 얘기들을 패설이라고 그래. 격전 없지 않은 쭉정이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패. 그걸 수집하고 체록해서 전달하는 관리도 있었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패관이라 그래. 걔네가 올린 글 패관이라고 하는데 요 그 패설을 가지고 관인들이 관리 입장에서 한가하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작품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패관문학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패자 들어가지 않은 쭉적이 패, 격전 없지 않은 여공패설, 이재현의 여공패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뭐 한시로서는 이재현, 정몽주, 이곡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고 4번 별표 고려 장가, 장가는 긴 노래라는 뜻으로 속였죠. 세속에서 불리는 노래. 청산별곡, 가시리, 쌍화점 알아야 되겠네, 그지? 서민 생활의 감정을 좀 밀도 높게 그렸던 작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 샤롤이 샤롤이랬다, 뭐 청산의 샤롤이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건 박스를 통해서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스. 넘겨봐요. 넘겨보면 경기체가 이거 다 봤으니까 449쪽에 보니까 그림, 글씨, 음악, 무용 이런 걸 이제 통으로 묶어놓은 게 있죠. 역사와 문화. 이거 아주 그 역사가 하드웨어라면 문화는 좀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같이 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몸이 우리 신체에서 역사라면 거기에 치장되어 있는 어떤 외형적인 옷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문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글씨에서 유명한 고려 전기는 왕이지체하고 구양순체, 다 중국 사람이죠. 구양순의 글씨체, 이게 유행했던 것이고, 그래서 고려 무신집권기까지 쳤을 때 유명한 글씨의 대가들이 신라의 김생과 더불어 유신, 탄현, 최우, 뭐 최씨 정권의 최우 네 명을 신품 사연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이 내린 글씨체 뭐 이렇게 부릅니다. 고려 후기는 원나라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송설체가 유행을 해요. 송설체는 조맹부체라고도 하는데 조맹부의 호가 송설이야 하기 때문에 송설체. 이건 당연히 조선에 영향을 미쳐서 밑으로 화살표하시면 15세기 엣지 있는 글씨의 대가 안평대군의 글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바로 송설체입니다. 자, 구양순 기억 들어가지? 고려 전기 이렇게 때려. 송설체 혹은 조맹부체 뒤에 나오죠. 고려 후기 이렇게라도 순서는 잡아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그림으로 온 도화원, 그림 그리는 관청이 이제 도화원인데 여기 소속의 전문 화원 그림도 있고, 고려 후기는 이제 문인화도 유행하는데 예성강도라든가 천수산암문도, 또 천산대렵도, 특히 이 천산대렵도도 중요하죠. 공민왕이 북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북화 동그라미 비단에다가 채색했다고 하는. 북화와 남화가 있는데 북종 화풍과 남종 화풍이 있는데 남종 화풍은 중국의 강남 양쓰강 아래쪽에 아주 그 부드러운 선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수묵화 형식이 이제 바로 먹물의 농도 가지고 좀 표현하는 방식이 이게 남종 화풍이라면, 북종 화풍은 중국의 화북 지역의 산악지대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렬한 터치 선으로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북종 화풍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불화도 많이 제작된다는 얘기인데 불교와 관련된 그림을 불화라고 하는데, 예컨대 관음보살도
체크, 해허 동그라미. 해허가 이 관음보살도는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인데 몇천 점 있습니다. 이 중에 해허가 그린 양류관음도, 이게 제일 뛰어난 걸작이라는 거지. 이거 지금 중국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일본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일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경화도 좀 유명한데, 사경화라고 하는 그림은 필사했단 말이지, 경치를. 그래서 경전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필사해서 그린 그림을, 아, 내용을 그린 것을 요거 사경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화는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 같은 것도 그림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음악으로서는 아악은 궁중음악 체크하세요. 궁중음악으로 발전한 것은 악이고, 민간음악으로 발전한 것은 소각이라고 해요. 예, 소각, 곧 향악. 이게 소각으로 발전한다. 이거 바꿔치겠습니다. 향악이 궁중음악으로, 악이 소각으로. 아니야. 아가 우아하다, 엘레강스하다. 이게 이제 우아할 아자기 때문에, 아, 악은 궁중음악으로 발전하고, 향악은 고유의 소각으로 발전하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속에서 불리는 노래. 소각. 그 다음에 나리히 이런 게 있는데, 자, 한번 통과하시되, 산대놀이라는 거죠. 산대놀이, 산대라는 무대에서 놀이하는 거, 풍자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양주 별산대놀이가 좀 유명하긴 하다. 양주 별산대놀이. 경기도 의정부에 가다 보면 양주시가 나오는데, 양주시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별산대놀이가 유명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넘겨보시면 450쪽에 과학기술학이 나옵니다. 아, 요거 좀 전거하죠. 과학기술학 몇 쪽이라고? 450쪽. 어? 오케이?